안녕하세요. 2021년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기타리스트 박지용입니다. 처음 기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이제 배우시는데 그 김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배워봐라. 점점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재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타 음악도 이제 좋아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제 포르투 주변에 있는 이제 비세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콩쿠르 이제 열렸었는데 파이널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파이널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탑 클래스의 기타리스트였고 파이널에 있던 친구들이 되게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2019년 12월에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이제 국제 콩쿠르에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데 뭐 제가 이제 우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게 상당히 느껴졌던 게 정말 조용했고요. 일단 그리고 연주가 이제 끝나고 음을 이제 막았을 때 사람들이 정말 숨 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 쉬고 움직이고 막 그 말소리도 아니지만 그런 게 그냥 확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저 스스로도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제 예 어떤 그 공간 자체가 좀 다 연주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원래 보통 콩쿠르 무대는 굉장히 긴장되고 더군다나 파이널이면은 예, 좀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쾌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미켈레 삐딸루가라는 그 또 이제 기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준우승했을 때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이제 2차 때는 정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차마 손도 못 풀고 그때 이제 묵었던 숙소에 그 가운데 정원 비스무리한 게 이제 큰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거기 그냥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무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런 국제 콩쿠르들이 사실 콩쿠르란 것이 부정적인 면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근본적으로 본인의 음악과 예술성 자체를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대로 저한테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한계까지 본인을 이제 몰아붙여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비단 콩쿠르 그냥 단순히 1등을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1등하고 상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연주 기회도 주어지고 음반 녹음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이제 갖게 됐는데요. 분명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물론 모든 그런 대회들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그냥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성장했다는 걸 느끼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처음 금호 아트홀에서 연주를 했던 게 2007년 금호 영재 콘서트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였는데 당연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제 인생 첫 독주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상당히 어려운 곡들을 좀 무리해서 일종의 골랐던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사계 세르지오 아사드 편곡에 그거는 제가 지금 치려고 해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곡인데 그래서 연주가 소위 말해 상당히 망했던 기억이 나요. 거의 이제 모든 곡에서 이제 다 멈추고 막 엄청나게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그게 저의 첫 번째 독주회이자 네 첫 번째 이제 금호에서 연주한 영재 콘서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0년에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그때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3년이 흐른 뒤니까 뭐 이제 무대도 이제 많이 익숙해 그렇게 많이 익숙해진 않았지만 많이 익숙해졌었고 기타 연주 자체도 많이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기타 음악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의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이제 편곡물들인데 사실 기타 음악이 20세기부터 거의 이제 르네상스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많이 이제 레파토리가 이제 많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넓어졌는데 그러면서 편곡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곡가가 이제 알베니즈거든요. 이제 알베니즈는 이제 기타 곡을 단 한 곡도 안 썼고 거의 대부분 피아노 곡만을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새는 요즘에는 피아노보다 이제 기타로 연주가 훨씬 더 많이 될 정도로 기타의 음향과 어떤 연주 주법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곡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알베니즈의 곡들 그 중에 특히 그 이베리아 모음곡의 그 에보카시온과 엘프에르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곡은 사실 기타로 연주가 거의 안 되던 곡이거든요. 편곡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재작년에 이제 파리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이런 편곡도 있다 해가지고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음반 녹음까지 하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폰세라는 작곡가는 역시 이제 20세기에 굉장히 20세기 초반에 기타 레파토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작곡가인데요. 이제 그 세고비아 그 전설적인 거장인 안드레스 세고비아와 이제 상당히 많은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레파토리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쪽의 소나티나 그리고 프렐류드 바로크 스타일의 프렐류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텔레만의 이제 그것도 역시 편곡물인데요. 이제 바이올린 판타지아인데 이제 이탈리아의 거장인 카를로 마키오네라는 지금도 이제 왕성히 활동하는 기타리스트가 이 바이올린 무반주 바이올린에 대한 12개의 판타지아를 다 편곡을 했어요. 또 이 곡은 또 특별한 게 제가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첫 해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항상 즐겨 연주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 그런 곡이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메르츠의 엘레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 개인적으로 아마 기타 음악 중에 가장 슬픈 곡이 아닐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격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한 해를 작년에 보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독주회기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네, 3월 4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